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기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제시며 당신 백성을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미 다 아심으로 우리의 요청 없이도 당신의 의지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수행하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보편화된 견해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뚜렷이 기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분부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결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누군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독자적으로 일하는 대신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일하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삶에서 성취되려면 기도가 필수적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욱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